안녕하세요. 저는 채식주의자 강민지입니다. 저는 라토 오버 채식주의자인데요. 라토 오버라고 사실 소개하긴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유제품, 발견, 그리고 생선국물까지는 먹거든요. 그래서 페스코와 라토 오버 사이인 셈인데 페스코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생선을 저에게 주실 염려도 있으니까 보통 락토 오버 채식주의자라고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채식의 종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건 오버, 락토 오버, 락토 페스코, 플렉스테리안 이렇게 6개로 보통 나누는데 여기에 뭐 더 추가하시는 분들은 비건주의를 추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통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은 비건을 많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계란, 채식주의자인데 계란을 먹는다고 하면은 너 그럼 왜 계란 먹어? 계란은 안 불쌍해? 라고 말하는데 그럼 저는 암세포도 생명인데 왜 치료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플렉스테리안인데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꼭 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고 틀에 박히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플렉스테리안도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채식주의자로 섰지만 채식을 강요하기 위해서 서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채식주의자인데 왜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채식주의자를 살면서 만나게 되는 편견들 뭐 그리고 제가 지금 채식 운영하고 있는 채식 모임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어차피 제가 채식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들으실 분들은 듣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듣고 그냥 제가 여러분 꼭 채식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 네 정말 채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문 나가면 응 고기 먹어 이렇게 하고 고기 드실 것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듣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렇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노란색이 저인데요. 이 영지라고 하는 제 언제까지 제 룸메이트인데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하루에 네 끼씩 고기를 먹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장 삼겹살을 먹고 점심에 닭볶음탕을 먹고 저녁에 갈비찜을 먹고 그리고 간식으로 소세지 먹고 뭐 약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조건 고기 아니면 밥을 먹고 그리고 고기 약간 고기 아니면 다른 거 다 배척하고 뭐 예를 들면 김치볶음밥 같은 데에 엄청 조그마한 소고기나 스팸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고기를 씹을 수 있게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넣을 거면 이건 고기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고기를 이제 지금 안 먹고 있는 이유는 이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로 처음 채식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 동기가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채식을 하려고 하니? 라고 했더니 자기 동물농장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돼지가 너무 귀엽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돼지가 귀여운데 우리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때 전 되게 편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왜 고기를 진짜 돼지가 귀엽다는 얘기로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포기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그렇구나. 그럼 거기 그때 스테이크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스테이크를 먹지 말고 그 칼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내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2015년도에 그 아이가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를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는 채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네가 보러 가자고 하니까 난 보러 가긴 하겠는데 난 절대 채식주의자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 아이는 저한테 100번 비난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되게 많이 강조하고 이 영화를 보러 딱 들어갔어요. 난 절대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거나 절대 고기가 너무 좋아 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이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식탁에 올라온 고기에 대해서 그냥 문득 이 감독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 라는 의문에서 끝나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돼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전에 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고기 식탁에 올라온 고기만 먹었지 그 전에 그냥
그 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저는 구제역이 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구제역을 그냥 뉴스에서 구제역 구제역 이렇게 해도 구제역이구나 이렇게 하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소세지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구제역 돼지, 구제역 걸린 돼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 장면이었는데 이제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은 큰 구멍을 파서 그게 그 돼지들을 그냥 산채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그 거대한 흙으로 덮어버려요. 전 그걸 정말 보고서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일단 그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뒤에 나온 장면들이 저한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제 그걸 포크레인을 과연 누가 운전하는가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이 이제 하시거든요. 이제 그 공무원분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지시대에서 그 일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이게 돼지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더라도 내가 과연 이 명령을 불복종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생각보다 그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나는 고기가 단순히 그냥 고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 그리고 인권과도 너무 관련이 있구나 보통 이렇게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동물 애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고기 그 돼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그 이 영화 하나 봤다고 해서 갑자기 동물 애호가 막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권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권 때문에 채식을 해요. 이 여기 보시면은 되게 더럽거든요. 이 공장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서 더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채식이 동물하고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개월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난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밥 먹는 사람들이랑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더니 다들 듣고 말던데 저는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할 정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씩만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한 끼만 고기를 먹는다는 게 단순히 치킨이나 삼겹살 이런 것만 한 끼를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라면이나 뭐 요거트, 포커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포커츠에도 소고기가 들어가고 또 놀랍게도 요거트에도 소고기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한 끼씩만 고기를 먹다가 2016년도에 그냥 채식주의자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만난 사람들마다 제가 아, 저 한 끼씩만 고기를 먹어서 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애매하게 살기 싫다 해서 2016년도 한 2월 정도부터 락토 오버 채식주의자를 지향하게 됩니다. 근데 생선국물 안 먹기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는 먹고 그렇게 해서 채식을 하게 되는데 방금 넘어갔던 슬라이드는 제가 이 세 번의 책을 읽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꼭 채식의 어떤 그런 바이블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읽은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책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육식의 종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이 그리고 한 번도 정말 빠짐없이 하시는 질문이 왜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왜요? 라는 질문을 다 모두에게 듣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면 아
혹시 왜 채식주의자가 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요. 진짜 이분들은 어떤 호기심이죠. 왜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어, 왜요? 왜 채식 같은 거 하세요? 라고 하시는 약간 의심. 나와 다르다는 어떤 배척감? 그런 걸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 패턴이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제 얘기 안 듣고 그냥 채식주의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세요. 내가 채식주의자를 봤는데 진짜 예민하다. 우유 안 빼줬다고 막 저번이랑 싸우더라. 그리고 채식주의자 봤는데 진짜 성격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세요. 저 그냥 듣고 있어야겠죠. 제가 가장 많이 제가 실제로도 들었던 말이에요. 아 채식주의자라 하더니 성격 진짜 이상하시네요라고. 채식주의자는 예민하다. 뭐 이런 말들이 좀 가장 큰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편견이 무조건 옳지 않다.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채식주의자들 중에 예민한 채식주의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로 이 편견 하나로 그 사람 판단해버리고 그걸 무조건 내가 오라고 생각을 그 생각 강요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채식주의자라서 예민한 게 아니고 예민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약간 틀린 거죠. 모르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공장식 축산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고기 먹는데 너도 왜 안 먹니? 너만 예민하게 왜 그래? 이렇게 말 그냥 고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평생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왜 안 되는데? 왜 예민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근데 사실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안 먹고 고기 못 먹어서 슬퍼도 제가 슬프거든요. 제 고기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제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먹으니까 제가 슬픈 거잖아요. 제가 힘든 거고. 근데 굳이 그 테이블에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너가 예민하게 왜 그래? 나 불편하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편해집니다. 저도 불편해지고 그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 식탁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우린 고기 먹는데 넌 왜 그래? 채식주의자에서도 그런 소설 채식주의자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죠. 요즘 페이스북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엄청 흥하고 있던데 저는 그 중에서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제일 와닿고 이거 오이 빼고 주세요. 이 사람들이 냉면집에 가게 되면은 오이 빼고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겠죠. 어 왜요? 왜 오이 안 드세요? 오이 마시는데 그럼 등산갈 때 어떡해요? 기타 등등. 그리고 정원도 네 알겠습니다. 오이 빼고 드릴게요. 이렇게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제가 스무 살 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 동기들이랑 다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치킨집에서 한 명이 되게 깨작깨작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넌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사실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무 살 때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치킨을 안 좋아할 수가 있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넘어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친구는 그런 말들을 다 듣기 싫었겠죠. 너 치킨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그래. 야, 내가 땡땡치킨 진짜 맛있는데 그 치킨집 한번 먹어봐. 그때 생각해가지고 야 치킨 싫어하는 사람 나 진짜 처음 본다. 이런 말들까지 다 치킨에 대한 말 모두 듣기 싫겠죠. 그 사람은 왜냐면 일평생 들어왔을 테니까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지만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고기에 대한 말을 모두 듣기 싫습니다. 고기 왜 안 먹는데? 고기 먹어야 건강이죠. 어쩌고 어쩌고 다 전부. 제가 치킨 싫어하는 사람과 오이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한 거는 우리에게는 그냥 그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모두 그냥 먹을 걸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전 그 전에는 가지를 별로 먹지 않았는데 그냥 보라색이어서 별로 안 먹고 싶었어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가지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먹는 거고 내가 먹는 거니까 모두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파스타집에 예전에 갔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뭐 해산물 파스타에서 해산물 빼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전 뭘 먹죠? 이랬더니 그 정원분이 샐러드를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전 샐러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야채 안 좋아해요.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먹을 걸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제 돈 주고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샐러드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샐러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어떤 파스타 집은 그냥 나가라고 해요. 우리 식당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뭐 음식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채식을 하게 되면서 생각한 건데, 진짜 내가 먹을 건데,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못 먹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채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변하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채식주의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 채식주의자라서 그렇게 말랐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전 채식하기 전에도 말라 있었어. 그래서 이제 채식 후 그런데도 말라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은 살이 더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은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제가 들었기 때문에 써봤고, 그래서 이걸 쓰면서 제가 진짜 채식을 하면서 뭐가 바뀌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좀 덜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식하기 전에는 고기 좀 중심적인 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불쌍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정말 편협한 생각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이 안 먹는 사람 봐도 넌 오이를 안 먹는구나, 난 고기를 안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각종 채소를 먹게 됐다는 거.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은 도라지도 먹고 가지도 조금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진짜 가장 큰 변화라니까. 또 어떤 분은 막 건강해진다고 막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건강해지려고 채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과 담배도 채식이거든요. 딱히 건강에 좋을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최소 고기만 먹기보다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채식을 강요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또 들으시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이 고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먹어도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자리에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채식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채식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냥 뭐 종업원이랑도 몇 번 싸웠고, 고기 빼달라고 했는데 고기 줘가지고, 시간이든 돈이든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제가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냥 뭐 송년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서 그냥 지키는 대로 샀어요. 뭐 800원, 2000원, 2000원 뭐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지금은 저는 거기 가서 한참 시간을 써야 돼요. 제가 배고파서 들어갔는데도, 빨리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도, 그리고 결국 2500원짜리 샐러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월요일에 채식을 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안 먹어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운동 공부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운동이 생각보다 커서 홈페이지도 있고 카카오도 옐로 아이디도 있고 하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채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난 채식주의자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풀먹는 오이라는 이름의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페이스북이랑 이 똑같은 아이디에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전 지역 내에 특히 채식 메뉴도 많이 없고, 또 옆 동네의 충남대학교는 채식 메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 강연자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겨울에 갑자기 계란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도 가격을 그때 올려놓고 가격을 내리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연 우리 삶에 진짜 나와 채식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까? 나와 동물들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까? 그 동물들을 사육하는 분들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 고기들을 우리는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먹어도 될까? 우리가 상관이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